오늘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죠. 벌써 연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연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 귀경길에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나경렬 기자, 지금 서울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서울역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귀경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 서울역도 귀경객들과 또 다시 지방으로 향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시민들 얼굴엔 하나같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지 시간이 야속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휴 주말 끼고 오니까 더 짧은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영상통화로만 이렇게 보다가 막 계속 안고 다니시고 계속 떨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귀경객들의 양손은 고향의 정이 가득 담긴 선물로 무거워 보일 정도입니다. 따뜻한 그 마음을 동력 삼아 시민들은 차분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 보이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표 아직 여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코레일은 오늘 하루 34만 7천 석을 공급합니다. 총 예매율은 85%에 이르는데요. 상행선이 95%, 하행선이 74.8%로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행선 노선별로 보면 전라선이 99%로 가장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고 경부선 95.8%, 호남선 97%, 강릉선 97.5%입니다. 예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레일 휴대전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취소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역 인파는 계속 더 몰릴 전망입니다. 복잡한 역사에서 분실물 사고도 빈번한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